님께서 동빠 누나 저도 며칠 있다가 아프리카 BJ 할 거예요. 아프리카 BJ 할 거면 또 아프리카 BJ를 가끔씩 공부 못해서 아프리카 BJ 한다 약간 이런 소리 들을 때 있거든요. 그 시온님 며칠 할 때 며칠이에요. 며칠 아니고 알겠죠? 우리 이 정도는 맞춰서 씁시다. 우리 아프리카 BJ를 무시받지 않게 저런 거 하나쯤은 좀 우리 맞춰서 쓰면 안 될까? 시온님 제발 부탁할게. 그래 사실 아프리카 BJ들이 뭐 채팅 칠 일은 거의 없고 우리 말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채팅 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. 제발 우리 이런 건 틀리지 말자. 제발 부탁할게. 제발 이 정도는 우리 알아가자. 내가 진짜 있잖아 이것까진 이해할 수 있거든. 며칠은 진짜 우리 이렇게 쓰자. 제발 부탁할게. 이건 넘어가 아니냐고 씨발.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. 다 이거야. 그냥 다 이거라고. 이거 통일하라고. 이걸로 이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고. 저 며칠 저거 하나만 맞다고 외우면 된다고. 저요? 왕년에 공부 좀 했냐고요? 저는요 제가 국어를 되게 좋아했어요. 이상하게 근데 책 읽는 건 싫어. 책 읽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국어는 좋아했어.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일기를 항상 쓰고 나면 엄마한테 검사를 받았다고 했잖아요. 맞춤법 틀린 거 있나 없나 엄마한테 항상 검사를 맡았는데 이제 우리 엄마가 그날 조금 많이 힘드신 일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술을 드시고 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일기를 쓴 다음에 엄마 이거 검사해 주세요 했는데 우리 엄마가 딱 술 딱 약간 드시고 쫙 약간 얼굴 상기된 표정으로 보더니 이러면서 일기장을 쩔쩍 구석지로 팍 던진 이후부터 아 진짜 국어를 열심히 해야겠다. 진짜 맞춤법은 단 하나도 틀리면 안 되겠다. 이러면서 이제 그때 마음을 정확하게 먹은 거예요. 나는 이제부터 국어는 진짜 열심히 절대 우리 엄마가 나의 일기장을 던지지 않도록 맞춤법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공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 엄마가 제 일기장을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하면서 버리는 모습을 제가 너무 상처받아서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맞춤법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열심히 했습니다.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니까요. 아직도 나 우리 엄마가 그 딱 보면서 왜 이렇게 말 짜지 이러고 그 던지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. 구석지로 던져진 나의 일기장 잊혀지지 않아요. 예.